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TOP 7! 어떤 나라가 제일 작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7위 마샬 제도. 오세아니아 태평양 중서부에 위치한 섬나라로 수도는 마주로이며 1986년 미국의 신탁 통치령으로부터 독립. 마샬 제도 공화국의 처음 발견 시기는 16세기이며 에스파냐, 독일, 일본, 미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1986년 정식으로 독립한 나라입니다. 6위 리텐슈타인. 유럽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로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높은 GDP를 가진 나라로 실업률이 1.5%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아주 손꼽히는 부자 나라로 소문나 있습니다. 1919년 오스트리아에서 독립된 나라로 리히텐슈타인의 인구는 2015년 기준 37,624명으로 오스트리아 귀족인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땅을 사면서 만든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위 산마리노 공화국. 유럽 남부 이탈리아 반도의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마리노 공화국은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해 있고 유럽에서 가장 작으며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모나코 다음으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좁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수도인 산마리노는 해발 고도 750m 바위산인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95%가 이탈리아계의 산마리노인과 이탈리아인이며 언어 또한 이탈리아어를 사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으로 중세시대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나라로 아담하지만 풍경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4위 투발루.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북방 적도 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인구가 1만 1천여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는 평화롭고 조용하여 언뜻 봐서는 특이한 점이 없어 보이지만 최초 기후 난민국이며 이미 9개 섬 중 2개를 기후변화로 잃은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투발루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해발 4.5m밖에 되지 않는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조금씩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3위 나우루 공화국. 나우루는 1798년 영국인이 발견하였고 1888년 독일에 합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수도가 없는 나우루 공화국은 1968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신탁 통치로부터 독립된 나라이며 섬 전체에 인광석이 매장되어 있어 한때는 매우 부유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광석이 채굴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매우 어려운 재정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2위 모나코. 유럽의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에 면한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모나코는 프랑스인들의 최대 휴양지이며 억만장자들의 여행지로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작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휴양지로 알려져 있으나 모나코는 호사스러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손꼽히며 수많은 억만장자들의 별장 및 슈퍼카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위 바티칸 시티.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 중 하나인 바티칸은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인간 정신의 모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국가의 경계 안에서는 뛰어난 예술품과 건축물들이 있는데 관광할 명소들도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1929년 이탈리아와 맺은 라테란 협약을 통해 독립국가를 형성했으며 작지만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뭐 면적, 숫자 단위로만 작지 안에 역사와 뭐 문화는 정말 이렇게 가득가득한 나라들이네요. 저는 기회가 되면은 바티칸이라는 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잖아요. 그 문화가 어떤지 궁금하죠.
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